산등성이 고영민 팔순의 부모님이 또 부부싸움을 한다. 발단이 어찌 됐든 한밤중 아버지는 장롱에서 가끔 대소사가 있을 때 차려입던 양복을 꺼내 입는다. 네, 저 답답한 할망구랑 단 하루도 살 수 없다. 죄 없는 방문만 걷어차고 나간다. 나는 아버지께 매달려 나가시더라도 날이 밝은 내일 아침에 나가시라 달랜다. 대문을 밀치고 걸어나가는 칠흑의 어둠 속 버스가 이미 끊긴 시골 마을의 한밤 아버지는 이참에 아이의 단단히 갈라서겠노라 큰 소리다. 나는 싸늘히 등 돌리고 앉아있는 늙은 어머니를 다독여 좀 잡으시라고 하니 그냥 두어라. 내가 17에 시집 와서 80평생 내 아버지 집 나간다고 큰 소리치고는 저기 저 등성이를 넘는 것을 못 봤다. 어둠 속 한참을 쫓아 매달린다. 저만치 보이는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모습. 젠걸음을 따라 나도 가만히 걷는다. 기세가 천리를 갈 듯하다. 드디어 산등성. 고요하게 잠든 숲의 정적과 뒤척이는 새들의 홍곤한 잠 속. 순간 아버지가 걷던 걸음을 멈추더니 집 쪽을 향해 소리를 치신다. 이 못된 할망구야. 서방이 나간다면 잡는 시늉이라도 해야지. 이 못된 할망구야. 평생을 뜯어먹어도 시원찮을 이 할망구. 뒤돌아 씩씩거리며 아버지 집으로 천리길을 내닫는다. 지그시 웃음을 물고 나는 아버지를 몰고 온다. 어머니가 켜놓은 대문 앞 전등불이 환하다. 아버지는 왜 80평생 저 낮은 산등성이 하나를 채 넘지 못할까?